자, 그 다음에 오늘 했는 것들 전부 다 무슨 시들은 무슨 시던가요? 눈치 못 챘나요? 오늘 했는 것도 공부하면서 이거 전부 다 무슨 시네 이런 생각 안 들었어요? 자, 오늘 했는 것들은 전부 다 어떤 시입니다. 몰랐어요? 자, 어떤 시 사용 방법 두 가지가 있으니까 그거부터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시는 사용 방법이 어떤 시 사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미 앞에서도 계속 수업했듯이 be 어떤 해서 뭐 만들어서 썼다. 어떻다 하다시처럼 씁니다. be 어떤 하면 어떻다라는 하다시처럼 만들어서 쓰고요. 두 번째 방법 뭘 만들어 쓴다. 어떤 것을 만들어서 씁니다. 어떤 것이 뭔 소리냐. 빅백이 뭐예요? 빅백. 오케이. 그래서 이 빅이 어떤 시인데 이 빅이 하는 역할을 뭐 했다라고 하냐? 어떤 것 만들었다 그럽니다. 오케이. It is big은 뭔 뜻이에요? It is big. 그것은 크다. 이때 똑같은 빅인데 이번엔 어떻다가 됐다 그럽니다. 어떤 시는 이렇게 어떻다를 만들어 쓰는지 아니면 어떤 것을 만들어 쓰는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무거운 heavy죠, heavy. heavy. 권투라든지 이런 거에서 heavy급 하면 무거운 급을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 갑옷이 너무 무겁다는 말이 보이네요. 이 갑옷은 너무 무거워요. This armor. Our is too heavy. This armor is too heavy 하다. 얘는 그러면 어떤 것 만들고 있어요? 어떻다 되고 있어요? 어떤 그렇죠. 것이요? 아, 어떤 것입니까? 여기 얘랑 같이 합쳐서 너무 무겁다 되고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있네요. 어떤 것 만든 게 아니고요. 어떻다가 된 거죠. 어떤 것을 만들고 싶었으면 heavy armor 이렇게 써야지 어떤 것이 되는 거죠. heavy armor 어떤 갑옷 무거운 갑옷 이렇게 썼을 때는 어떤 것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깨끗한 clean. Clean.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게 보이는데요. 이게 보이는데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는 부분. 클린 룸 보이지 않나요? 오케이, 어떻다 하고 있어요? 어떤 것 하고 있어요? 오케이, 어떤 방, 깨끗한 방 만들고 있죠. 이렇게 사용되는 어떤 시를 보고 어떤 것을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뭐라고? 오케이, 그래서 little이죠. 어린이란 뜻도 같이 갖고 있는 건 little이죠. 오케이, 그래서 저 어린 남자아이는 빠른 달리기 선수란 말이 보이네요. 저 어린 남자아이는 빠른 달리기 선수다. That fast. Okay, 그럼 여기 있는 little은 어떻다 하고 있어요? 어떤 것 만들고 있어요? 것이요. little boy를 만들고 있죠. 어떤 boy? little in boy. 계속해서 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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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그럼 여기에 있는 것은 어떻다 하고 있어요? 어떤 것 만들고 있어요? 오케이, 어떻다 하고 있죠, 어떻다. 너무 뻔하지 않나요? 여기 비동사 있는데. 오케이, 그래서 나의 아빠는 키가 크시다.
오케이. 그래서 나의 아빠가 어떻다? 톨하다. 어떻다가 되고 있네요. 하다시처럼 쓰이고 있죠. 비동사랑 같이. 계속해서. thin이죠, thin. Thin. 오케이.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는 거? 오케이. 그래서 저 얇은 책, 어떤 책? 얇은 책, that thin book. 어떤 것을 만들고 있는 thin이네요, 여기서는. 오케이. 계속해서. 영, 좋. 영. 오케이. 그래서 그는 젊습니다. 13살밖에 안 됐어요가 보이네요. 그는 젊습니다. He is young. 오케이. 그래서 어떻다가 되고 있고요. 영 앞에 비동사 붙어서 그는 젊다. 어떻다. 그는 13살밖에 안 됐어요. Thirteen. 오케이, 그래서 thirteen 선생님이 한 여덟 번 정도 해줄 거거든요. 여덟 번 안에는 읽을 줄 알아라 그 전에.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라이트, 라이트, 라이트. 뭐래요? 라이트, 오케이, 라이트라고 하면 라이트, 라이트예요, 라이트. 오케이, 그럼 라이트의 반대말은 뭐예요? 그게 영어로 뭔데? 헤비. 영어로 얘기해요. 굳이 한글말로. 우리말로 할 필요 없이 영어 배우고 있는데. 해피. 해피의 반대말은? 앵그리가 반대말인가요? 난 새드가 반대말인 줄 알았는데. 오케이. 그다음 새드. 그럼 새드의 반대말은? 오케이. 그래서 나의 누이가 아프고 나는 슬프다는 말 보이네요. 나의 누이가 아픕니다. 나는 슬픕니다. My sister is sick. I am sad. I am sad. 오케이. 계속해서 어두운 Dark. dark. 여기 예문에는 뭐가 나오는데 was가 나올 건데 was에 대해서 미리 좀 설명하겠습니다. was는 is의 과거 형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is가 뜻이 뭐가 있었더라? 이스가 이다 있다요. 오케이, 그럼 is가 was로 바뀌면 무슨 뜻이 된다? 이스가 무엇으로 바뀌면 이었다 있었다. 라는 뜻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과거형이란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 집은 어두웠습니다. The house was dark. 오케이, 그 집이 지금 어두우면 뭐라 그래요? The house is dark. 과거에 어두웠었으면 The house was dark. 그가 된단 말이고요. 계속해서 뚱뚱한 F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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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fat의 반대말은 그렇죠, thin이죠. 오케이, 계속해서 크기가 작은 small. Small. 오케이, 그래서 small의 반대말은 Big. big. 그다음 그렇지, weak. Weak.
Weak. 그래서 still이 여전히란 뜻이에요. 여기에 있는 거 이거 여전히 가르쳐줬어. 그는 여전히 약합니다. She's still weak. She's still weak. Weak의 반대말은 Weak의 반대말은 strong. 그렇지, strong. 계속해서 Strong. strong. 오케이. 그는 힘이 세고 용감하단 말이 보이네요. 그는 힘 세고 용감합니다. He's strong and brave. He's strong and brave. 30, 30. Dirty. 오케이. 그러면 dirty의 반대말은 뭐예요? dirty의 반대말은 클린이요. clean. 그렇지. 이렇게 해서 You? new. New. new의 반대말은 New의 반대말은 오케이, 모르겠어요? 오케이, 계속해서 old. 올드 그래서 old의 반대말은 뭐예요? 오케이, 영도 있고 new도 되죠. new. 낡은의 반대말이 새로운이죠. 그러니까 old의 반대말은 new도 되고 young도 됩니다. old가 낡은이라는 뜻일 때 반대말은 new. old가 늙은이라는 뜻일 때 반대말은 young. 계속해서 키 작은 Short. short. short의 반대말은 Short의 반대말은 tall. 그렇지. 나의 남동생은 키가 작다는 말이 보입니다. 읽어볼까요? Younger, younger. My younger brother is short. Okay, 계속해서 big. Okay, 그다음에 okay. 그러면 일단 별표 잠깐 정리하고요. 별표 세로미가 세로. 그래서 뭐 틀렸는지 기억나요? 레터 thin, heavy 틀렸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두 번째 거 갑니다.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짭짤한 Salty. salty죠, s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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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부른? 4. full이죠, full. Full. 풀의 반대말은? 뭐라 근데 말은 한국어로 오케이. 그래서 탐은 더 이상 먹을 수가 없다란 말이 보이네요. 탐은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습니다. anymore. Anymore. 오케이. 그 다음에 그가 배가 부르기 때문에가 보이네요. 그가 배가 부르기 때문에
Hey, because he is full. 그가 배가 부르기 때문에. Hey, because를 왜 자꾸 빼먹냐 말이죠. Because가 뭐뭐 하기 때문이라는 뜻인데. 그가 배가 부르다 그랬어요. 내가 그가 배가 부르기 때문에라고 그랬어요. 배가 부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가 배가 부르기 때문에가 뭐예요? 선생님 방금 알려줬잖아요. Because he is full이라고요. 그가 배가 부르기 때문에. Because he is poor. 계속해서 잘생긴. Hand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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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handsome 반대말은 ugly. 그래서 그는 잘생기지 않았지만 정말 착하다는 말이 보이네요. 그는 잘생기지는 않았습니다. He is not handsome. 그러나 그는 정말 착해요. But he is really nice. But he's really nice. 오케이, 수줍은. shy. Shy. 오케이. 그래서 수줍어 하는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단 말이 보이네요. 수줍어 하는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My people don't talk much. 이게 much로 안 보이나요? Shy people don't talk much. 계속해서 배고픈. Hungry. Hungry. 오케이. 그 다음에 아픈. Sick. Sick. 오케이. 그러면 참. Hungry 반대말은 뭐지? Hungry 반대말은 full. Full. 오케이. 그 다음에 새콤한. sour, 그렇지. Sour. 그래서 이 레몬은 새콤하다가 보이네요. This This lemon is sour. 오케이. 그 다음에 깨어 있는. aw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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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모두 다, 아무도 잠자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모두 다 깨어 있다라는 말이 보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아무도 자고 있지 않아요. No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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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one. Nobody is sleeping. Everyone is awake. 오케이. 그다음. Sleepy. 오케이. 그다음에. Coward. Coward죠, coward. 비겁한. Coward. Coward. Brave. Brave. Sweet. Sweet. Ugly. Delicious. Cute. Beautiful. Beautiful. Beautiful의 반대말?
어글리죠, 뭐. Beautiful. Okay. Thirsty. Thirsty. Okay. 그래서 저는 목이 마릅니다. 제가 물좀 마실 수 있을까요가 보이네요. 저는 목이 말라요. Please. Okay, I'm thirsty. Can I have some water, please? Tired. Tired. Wonderful. Wonderful. Okay, 그래서 뭐 틀렸는지 기억나요? 오케이, coward, fool, fool하고, 그다음에 coward하고 또 salty하고 틀렸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한글과 영어 모두 10번 써서 선생님한테 보내주세요. 알겠습니까? 예, 수고했습니다. 목요일날 봐요. 목요일날 거는 좀 어렵습니다. 미리미리 공부 많이 해놔야 돼요. 예, 안녕. 준비됐어? 어? 어, 그럼 와. 잠깐만요. 잠깐만요.